200줄. 300줄. 다시 한 번. 360줄. 어떻게 됐어요? 아,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문제가 있는데. 네? 심장이 잠깐 멎으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. 뇌사 상태라면?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전혀 깨어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? 기적은 늘 존재하니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. 제가 왜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? 글쎄, 임봉자 씨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. 결정적인 증거도 없고요. 조사는 꼼꼼히 하신 거예요? 만약 임봉자 씨 차에 치였다면 차가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어요. 물론 앞부분이 살짝 긁힌 게 있긴 하지만은 그거로 사람이 저지경이 되진 않아요. 혹시 그 사이에 차를 수리하진 않았을까요? 차를 수리를 했다면은 기록이 남았을 텐데 없어요. 그럼 전혀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? 구혜선 씨가 깨어나서 사고 현장에 임봉자 씨가 있었고 그때 정황을 잘 설명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사고 정황이요? 직접적으로 임봉자 씨 차에 치이진 않았어도 사고를 유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엄마가 깨어나야 수사를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? 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. 나예요. 지금 와줄 수 있어요? 급하게 상의할 게 있는데. 연시 어머니가 깨어나면 엄마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것 밝혀질 거 아니에요. 그럼 곤란해지잖아. 그거야. 누구야? 엄마. 누군데 그래? 저 여자는 또 뭐야? 어떡해? 열어줘. 어떤 일이세요, 사돈 어른? 누가 사돈 어른이야? 불쑥 찾아오는 버릇은 않지. 우리의 효성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야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가 왜 시아엄마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? 효순이 연시한테 데려가다가 사고가 난 거라면서 멀쩡한 애 외국까지 데려가다가 이 사단을 만들어! 그게 왜 내 책임이야? 지가 일찍이 사나워서 당한 거지. 말 다 했어? 그리고 나 거의 간 적 없는데 왜 여기 와서 생떼야? 지 팔자 탓을 해야지 왜 남 탓을 해? 팔자 참 기구하네.
뭐 이런 애편 내가 다 했어. 너 봤지? 이런 인간한테 어머니 소리하고 살고 싶니? 내가 오늘은 그냥 못 넘어가. 지가 못나서 못나게 사는 거 왜 남 탓을 할까 몰라. 이번 사고가 당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밝혀지면은 그때는 내가 가만히 안 있어. 그 가만히 안 있는다는 얘기 이제 정말 지겹거든요. 뭘 하려거든 지금 하세요. 그리고 다시 이 집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마세요. 엄마 그만해. 아 너도 봤잖아. 생뚱맞게 단원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색 따라 쓰고. 아유 왜요? 힘으로 해보시려고요? 어디 해봐요. 내 폭행으로 고소할 테니까. 내가 심해. 폭행을 해라. 폭행을 해.